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안 만든 거야. 또는 그게 안 돼서 돈 내고 배우러 오라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 두성유성 방가성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내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도성이가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잘못 가르치는 세스릭스 기반에서 배워갖고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감사였나 이제야 이러는 거야. 가성으로 넘겨갖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뭐 그 멈멈멈 네이네이 존나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그 멈멈멈 네이네이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내가 우리 그 유료 레슨에서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 이 친구가 지금 레슨곡 저거 하고 있어요. 허각 헬로. 조만간 저 친구 좀 더 소리 딱 붙으면은 영상을 찍든 녹음해갖고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지금 소리. 주둥이 털고 시작할게요. 멈이 합, 네이가 상합.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멈멈멈멈멈멈멈멈멈 이거잖아. 멈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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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 그 영상 보면 이제 세스릭 선생님 모습이야. How to up? This is a mom scale. Sesrix 영상을 본 사람들이면 알 거야. Okay.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스타처럼 노래하세요라는 책에서 더 중요한 에스는 멈멈멈 네이네이가 아니에요. 그 발성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압을 입을 닫고 하다 보니까 좁게 컨트롤해 갖고 확실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연습인 거야. 그 보신 분들은 다 알아. 이게 있거든. 치는 거? 이거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게 성대를 당겨 갖고 잡는 게 아니라요. 거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되게 의아했을 게 있어. 거기에 엑서사이즈를 소리를 내주는 선생님들이 이미 발성이 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여기서 입을 벌리면서 O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미 소리가 완성돼 있는 거 알아? 이러니까 멘붕 오는 거야. 너는 안 나오거든. 가성으로 가버리거든. 압을 안 잡으니까. 이게 있어요. 본 사람들 알 거야. 이거 있어요. 자, 이제 알겠어요? 세스릭스 레슨에서도 결국에 원하는 건 사실은 그런 스케일들이나 이런 걸로 그 압의 포인트들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위위위위잖아. 위위위위위위 가성으로 넘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래서 뭐 나와요? 위위위위위 그게 넘어간 거야. 위위위위 근데 넘어갔던 그 길로 그 다음엔 압을 잡고 다시 가는 거야. 위위위위위위위 그 수업이에요. 이번 다 위위위위위위위 이미 압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스케일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하압 잡고 상압 잡고 하압 잡고 상압 잡고 하압 잡고 상압 잡고 하압 잡고 상압 잡고 그 소리를 이제 몸에다 박아 버리는 거야. 이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세스릭스 레슨이 만들려고 하는 그 방향성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책도 그랬고 거기에 두 가지가 안 나오죠. 호흡 연습법과 압력 연습법이 안 나와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안 만든 거야. 또는 그게 안 돼서 돈 내고 배우러 오라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아니면 원래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위치 자체가 워낙 깊게 말을 하니까 헤이 허 하니까 압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에. 그러니까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부분은 패스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뿌리를 안 가르쳐 버린 거지. 근데 이제 뿌리가 되고 내가 그런 포인트를 알아보니까 뭐뭐뭐뭐뭐 하네 네네네네를 하든 뭐 위위위 아무 그건 아무 상관 뭐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발음의 거와 외국의 거는 위치가 달라요. 우리나라 발음은 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구강서름이라고 그랬죠. 거예요. 거. 입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목을 쓰지. 거 이렇게.
근데 외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 hey, be, hmm, 압을 쓰는 발음이야. 그래서 그 영어로 적혀있는 그 책 원문을 보면 있잖아요. 거가 아니라 거그로 돼 있어요. G-U-G예요. 기가 아니라 기기예요. 기익. 거. 기익. 압을 주는 거라고. 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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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뭐 존댄 레슨하든 뭐 저 마이클 볼튼 레슨하는 영상에서도 압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재는 없는데 오면 가르쳐줄게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도 영상을 많이 했던 노래지만 그 마이클 볼튼이 우리 세스릭스님의 그 발성 제자니까 한번 마이클 볼튼님의 노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우 이 노래 오랜만에 한다. 일단 먼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마이클 볼튼 소리 약간의 콧소리가 왜 나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걸 목으로 하려니까 다 죽지. 들었어요 여러분? When a man loves a woman 이란 느낌인 거야.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리고 저음도 Can't keep his mind on nothing there. 이가 아니야. If she is bad, he can see it. She 넘겨서 She can do no wrong. She can do no wrong. When a man 형이 마이클 볼트만 5년을 봤었어. 이 노래는 진짜 1000번 더럽게 불렀어 내가. 그러니까 그쵸 알고 보니까 복잡한 게 아니었네라는 말이 딱 맞는 거야. 어느 정도 음익냐면 그냥 내 목이 잡히는 포인트부터 넘기세요. 사람마다 내 목이 여기서 목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데 할 때부터 그냥 넘기세요. 그래서 마이클 볼튼 노래를 축가도 한 사람이지 그게 촉촉이네 그 사촌 형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아침 11시에 개새끼. 아침 11시에 나 인천 사는데 서울까지 와갖고 그래 두성유성 방가성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내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 워낙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클 볼튼의 다른 노래 있죠.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아우 씨발. 그래서 I could hardly believe it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I could hardly believe it인 거야. I could hardly believe it. 발음에 대해 I don't know today. 발음도 어때요? 놔줘 있잖아. 아가 아니야. 아, The sexual living Summer sweeps your heart Sweeps your heart Sweeps your heart. 합에서부터 온 힘이 있어야만 확실하게 소리를 강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합은 무조건 필요해요. 공기를 깊게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임재범 소리랑 괜히 비교된 게 아니라 그렇죠. 임재범 님도 옛날에 소리를 이렇게 냈으니까. 여러분이 비상이라 이런 노래를 못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